안녕하세요. 손학비입니다. 오늘은 미스 코리아가 아니고 미인 코리아 선발대회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인들입니다. 전 초보 때부터 미인과 철아를 좋아했답니다. 미인은 키울수록 입장이 알사탕처럼 동글동글한 게 참 매력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미인들을 보시고 다 똑같은데 뭐 이렇게 이름이 다 다르냐고, 또 다 똑같은데 같은 종류를 뭐 이렇게 많이 키우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얼핏 보시면 모양이 비슷비슷해서 헷갈릴 수도 있지만 미인이라도 다 같은 모양이 아니거든요. 같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 한번 볼까요? 하나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참가번호 1번, 이 아이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아메치스입니다. 입장이 분홍빛으로 물들고 묵으면 정말 사랑스럽죠. 나이를 많이 먹으면 알갱이도 더 동글동글해지고 색감도 더 고와집니다. 예쁜 수영도 만들어가며 점점 더 이뻐지는 아이예요. 우리랑은 완전 반대죠. 얼마나 좋은가요? 나이를 먹어가며 더 이뻐지고 아름다워지니. 그러고 보니 다육이한테 부러운 점도 있네요. 햇빛 좋아하고요. 물 좋아하는데요. 동글하게 키우시려면 물을 많이 아껴야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물인심이 너무 좋으셔서 물 아끼기가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이럴 땐 처음에 심으실 때 배양토의 마사 비율을 조금 더 높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물 빠짐이 좋아서 물을 상대적으로 덜 흡수하게 되니까요. 참가번호 2번은요. 이미인입니다. 아메치스는 분홍빛으로 물들지만 이미인은 옥빛으로 물이 든답니다. 아메치스는 이렇게 분홍으로 물이 들죠. 헌데 이미인은 이렇게 옥빛으로 물이 든답니다. 가끔 이렇게 금줄도 보여줍니다. 금줄 보이시나요? 성격도 착해서 무탈하게 잘 자라는 아이예요. 제가 초보 때 어떤 매장을 방문해서 묵은 이미인을 본 거예요. 얼마나 이쁘던지 며칠 동안 눈앞에서 아른거리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입장이 타원형이지만 더 묵으면 아메치스보다는 덜하지만 이미인도 입장이 동글해지며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답니다. 요 아이도 이미인이고 요 아이도 이미인이에요. 두 가지 다 이미인인데요. 빨간 화분에 있는 아이가 덜 묵고 이 파란 화분의 아이가 많이 묵은 아이입니다. 같은 미인이라도 얼굴이 달라 보이죠? 묵을수록 더 예뻐지는 아이입니다. 햇빛 좋아하고요. 물 좋아합니다. 허나 아메치스와 마찬가지로 진짜 미인을 만들려면 물을 많이 아끼세요. 참가번호 3번은 스윗캔디입니다. 생김새가 비슷한 아이로는 청성미인이 있습니다. 요 아이가 청성미인인데요. 키워보니 묵으면 청성미인보다 요 스윗캔디가 입장도 더 동그래지고 색감도 훨씬 더 고급진 색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요 아이가 청성미인인데요. 가까이 비교를 해볼까요? 보시기에도 좀 달라 보이시죠? 얼핏 보기엔 같은 아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키워보시면 스윗캔디와 청성미인은 분명 다릅니다. 스윗캔디는 묵으면 이렇게 입장 끝에 달달한 색감을 칠하더라고요. 청성미인은 묵어도 이렇게 탁한 색감을 가지고 있고요. 햇빛 많이 보여주세요. 참가번호 네 번째는요. 월미인입니다. 묵으면 요 보라색빛이 훨씬 더 짙어지고 입장은 더 동글동글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예쁜 콧사지를 연상시키게 하는 미인입니다. 예전에 많이들 보였는데 요즘은 찾기 조금 힘든 아이예요. 자구를 잘 안다는 미인이라 군생이 조금 귀합니다. 요 아이는 제가 몇 년 동안 키운 아이인데요. 자구가 이렇게 빼꼼히 올라옵니다. 참가번호 연미인입니다. 넓적하고 통통한 입장이 동글해서 미인 중 가장 멋진 아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멋진 거랑 이쁜 거랑은 좀 다르죠. 아가 궁뎅이 같은 느낌이 있는 미인입니다. 묵어도 넓적하고 통통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색감은 월미인보다 진하지 않습니다. 5번 연미인을 보셨고요. 다음은 참가번호 6번 홍미인입니다. 분홍 색감이 가장 진하죠. 아메치스랑 비교해보면 아메치스 색감은 사랑스러운 색감이고요. 홍미인 색감은 진달래꽃 색감에 가깝죠. 묵으면 아메치스랑 비슷해 보이지만 아메치스만큼 동그란 입장이 되지는 못하는 아이입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죠.
색감 하나는 정말 끝내주는 아이예요. 홍민이었습니다. 마지막 참가 번호는 7번 맥켄토시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미인 중에 가장 큰 입장과 통통함을 자랑하는 미인입니다. 아메치스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입장 크기가 굉장히 차이가 나죠. 색감은 홍미인보다는 좀 탁한 색감을 자랑하네요. 입장 일이 크다 보니 묵어도 입장 사이즈는 많이 줄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입장 정말 크죠? 제가 달달 구워서 입장 사이즈 많이 줄여봐야겠습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이상 제가 데리고 있는 미인들 중 몇몇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다음에 또 다른 미인들을 초청해보겠습니다. 제가 미인을 좋아해서 많은 미인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미인은요, 키우실 때 물을 아껴주시고요. 수영을 예쁘게 잡아가며 키우시면 이쁜 모습에 행복함을 느끼실 겁니다. 키우기 무난해서 걱정 없이 오래오래 반려식물로 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미인 사랑 많이 해주세요. 오늘은 제 개인적인 사심이 많이 들어있는 영상이었네요. 저는 진선미를 뽑기가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진선미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럼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미인들 사진 보시며 오늘도 많이 행복하세요.